이분이 크리스탈 레이스예요. 제가 크리스탈 레이스하고 GM 다루나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GM 크리스탈 레이스가 꽃폈는데 아니 GM 다루나가 꽃이 폈는데 얘하고 비슷해갖고 아이씨 이것도 잘못 와갖고 잘못 꽂혔네 그랬거든요. 어머 얘랑 비교를 해보니까 짜증나네. 크리스탈 레이스하고 다르나하고 형태가 거의 똑같아요. 아예 처음 필 때는 잠깐만 보여드릴게. 우, 너는 누구지? 얘 엄청 이쁘다. 이, 2088? 2088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이름표 다시 볼게요. 봐봐요. 처음 꽃은 얘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지금 불빛 때문에 그러는데 약간 핑크. 근데 이게 조금 나중 피는 꽃은 엄마? 근데 또 다른 게 GM 다루나는 향기가 있어요. 여기 지나가는데 향이 탁 나는 거예요. 어? 여기 왜 향이 나지? 이거 딱 코를 킁킁킁킁 제가 개코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요. 너는 남자 만날 때 어떤 놈은 냄새 난다고 그러고 어떤 놈은 냄새 난다고 그러고 그러더니 이놈은 냄새 안 나냐? 어, 이놈은 냄새가 안 나, 엄마. 그게 우리 서방이 됐어요. 근데 늙으니까 냄새가 나네. 할아버지 냄새 나네. 자, 이렇게. 크리스탈 레이스하고 이 화형이 거의 비슷해서 다루나하고 착각을 했는데, 오, 크리스탈 냄새 맡아볼게요. 얘도 조금 나는데, 다루나는 진해. 다루나 번식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오, 포기도 많고, 얘 바짝바짝 잘라서 싹다 심어 놓을게요. 그래서 가을에 분양은 안 되지. 얘는 가을이나 봄이나 돼야겠다. 크리스탈 레이스 너무 많이 커서 얘는 이제 더 이상 이 12호 분에도 넘쳐요, 넘쳐. 보셨죠? 아, 빼곡하네, 빼곡해. 이거 좀 잘라야 될것 같아요. 크리스탈 레이스가 제가 이거를 분명히 하나, 못지 하나 가지고 다섯 개를 해서 둘이 셋이서 나눴거든요. 그리고 제가 두 개를 갖고 있고, 근데 그 친구한테 줬는데 그 친구가 언니 나 보니까 이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줬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또 벌었어요. 자가 번식. 자가 개체수를 스스로 알아서 늘리고 있어.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렇게 크리스탈 이 포장하기 전에 포장할 거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제가 어제 밤에 최대한으로 늦게까지 하고 택배 최대한으로 늦게 오시라고 하고 이걸 지나오는데 이거를 영상을 안 찍어 놓으면 제가 또안될것 같아서 다루나 향기도 좋고 좋으네요. 근데 크리스탈 레이스랑 진짜 다 똑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이 정맥이 얘는 정맥이 뚜렷하잖아요. 얘는 약간 흐린데 얘도 정맥이 있단 말이에요. 더 말도 얘도 다발로 피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좀 다르구나. 멀리서 봐도 빛깔도 다르죠. 처음엔 같은 건줄 알았어요. 처음엔 같았어요. 요 밑에 있는 거는 거의 보라색이야. GM 다로나. 그리고 얘는 DS488 크리스탈 레이스. 좋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찾아볼게요. 너는 누구니? 내가 포장을 2088 맞지? 나 똑똑해. 나 머리가 좋아졌어. 치매는 안 걸리겠네. 자, 우리 이거 2088뭐몇 번은 몇번뭐 이렇게 외우면서 절대로 정신줄 놓지 말고 죽을 때까지 똑똑하게 살다가 죽게요. 그러려면 꽃을 키워야 돼요. 저 고스톱도 좋아해요. 저그 고스톱 개미 여왕이에요. 개미 고스톱, 동물 고스톱은 어디 직원들이 겁나게 좋아하는 거죠. 저는 그 직원들을 어디라고 말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입니다. 아, 이렇게 멀리서 봐도 다련하고 크리스탈 레이스하고 다르죠? 처음엔 몰랐어요. 저도 바보였나 봐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분양했던 488 크리스탈 레이스가 거의 다루나로 써 있어가지고 제가 에이씨 번호 잘못 매겼네. 블루시키. 우리 블루시키는 작아도 이쁩니다. 이런 거는 좀 키워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작은 거는 좀 그러니까 좀더 키워서 보낼게요. 분양하도록 할게요. 사랑이도 향기 좋은데요. 자, 꽃은 질 때는 안 이쁩니다. 사랑이도
사랑이도 산호색으로 변하면서 이쁘죠. 향기도 좋고 사랑이 향기 짱입니다. 이렇게 2088 꽃도 환장하게 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고요? 블랙베리 2100 블랙베리. 그리고 이렇게 꽃을 막 엄청 크게 키우니까 여기는 1541이고요. 1516 얘는 화이트 골드예요. 짜잔 짜잔 짜잔. 완전 제 손바 완전히 큰 화형에 또 이렇게 1516은 약간 노란빛이 있고 얘는 화이트 골드 확확 좋습니다. 화이트 골드 제가 몇개 팔았었는데 저렇게 많이 크고 짱짱하게 키워보세요. 완전 저 화분 한번 들어볼까요? 얘네들 지금 포장하고 방송 찍고 환이라고 제가 물을 안 줘갖고 다 말랐어요. 이거 봐요. 미쳐버립니다. 환장 버전. 다음에 이런 거 사이즈 큰거팔 때는 제가 분양이를 환장 버전으로 할게요. 환장 버전. 가격이 좀 되더라도 이렇게 큰거 사다가 언제 작은 거 사다가 언제 키워가지고 언제 봅니까? 이거 1516도 이쁘죠. 저거는 화이트 골드. 화이트 골드 짜잔. 1516 짜잔. 야야야야 제자리 들어가. 제자리 들어가. 자, 그리고 이게 뭐죠? 이하나치라나 자이오세. 봐봐요. 이렇게 크게 크. 근데 스카프는요 이렇게 처진 잎들, 찢어지는 잎들, 오래된 잎들, 꽃다핀 것들은 빨리빨리 잘라서 삽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언제 가실지 몰라요. 이렇게 커갖고 짱짱해도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하고. 제가 이쪽으로 온 이유가 있죠. 구름이도 좀 보여주고. 구름아, 클라우드 엄청 이쁘잖아요. 왜 제가 구름이를 판매를 하는데 입장 적고 그렇다고 왜안 사는지 전 이유를 모르겠어요. 구름이를 몰라서 그런 거죠. 다음번에 제가 구름이 팔면 꼭 사주세요. 빨리 사주세요. 빨리 사는 게 장땡입니다. 2526은 꽃이 다 져가지고 꽃 보여줄 수가 없네. 난 저기가 있어라. 그리고 제가 또 리틀 패럿 여기도 또 하나 있구나. 다음에 또 나가자. 이거 이 완전 신상 2622 이상 2622가 이상 2622 오케이. 2622 꽃이에요. 얘네 향기 있나 한번 볼게요. 향기 있단 말을 못 들었는데. 2622도 향이 있습니다. 아, 저 향기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앞으로는 고전, 혼둥이, 다 걔네들도 있긴 있어야죠. 킹 오브 더, 킹 오, 아, 저기. 킹 오브 더 클러. 이거 사진 진작에 보여줬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건 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꽃들이 있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분양할 때꼭 사주시라고. 킹 오브 클럽이 엄청 예뻤는데, 와, 그 사이에 저물었네. 이거 봐요. 에이, 물도 줘야 돼. 화분이 가벼워. 자, 얘는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이씨. 아, 바트 건데. 머리가 안 좋구만. 아까까지 금방 머리 좋다며 구라였어요. 블로시키도 그 아름답던 블로시키가, 여기서 이렇게 참 아름답, 지금도 이쁘네요. 이거 누렁잎 뜬거 이렇게 꽂힌 거 떼놓으면 예쁘겠어요. 봐봐요. 브로시키가 꽃임신도 좋고 짱 좋다니까요. 얘도 많이 번식을 시켰어야 되는데. 너는 누구냐? 1116. 빨간 꽃도 있고. 자, 삼바 블랙 몽키 저번에 몇 개, 두 개인가 세 개인가 팔았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아침에 영상을 마쳐볼게요. 그리고 자,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162 다음에 26 2621 하나? 이상도. 자, 이상 하나요? 그런 이상이 아니고 이상적이다. 그런 이상인 것 같아요. 이 이상 이등기. 얘는 이렇게 아이보리 톤에 또 핑크 톤에. 자, 향기 맡아볼게요. 얘도 향기 있어. 2641, 162다 향기 있네요. 제가 번식 많이 해놓을게요.
읽어주신 에스님 감사합니다. 또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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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 오브 타임 샌드 오브 타임 이게 샌드 오브 타임이에요. 이 샌드 오브 타임 저는 이쁘던데 제 친구 사랑별님은 별로 안 이쁘다고 이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못 사시는 이 가을 공원의 산책.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없어서 안 가는 거죠. 제가 가끔 판매하다가 남은 것들을 꽃안 폈다고 가을 공원의 산책을 안 사시는 분들이 안 찍어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본보안 별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도 영상을 마쳐볼게요. 아우, 얘 이쁜 너는 누구니? 너는, 얘는 핑크, 그지? 핑크 디저트. 핑크 디저트. 이걸 디저트 아이스크림 뚝뚝 떠먹을까요? 저희 집이 이제 꽃장님 좀 해야겠죠? 너무 다닥다닥 커져갖고, 원래 좀 작았는데, 잎사귀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삽목하고 했는데, 얘네들이 또 컸어요. 물도 없어갖고 다헐렁헐렁해. 오늘 빨리빨리, 아저씨 최대한은 늦게 오시라고 하고, 한 4시쯤 오시거든요? 그러면, 4시쯤에 가지고 가요. 이 택배들을. 택배들이 지금 제가 물을 말려가지고, 싱싱한 것도 있지만 약간 처진 것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우리 점자 언니가 저한테 좀 반하셨어요. 입이 처졌는데 어떻게 해요? 화분이 가벼운 거는 물을 흠뻑 주세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수분이 계속 있어야지 없으면 저기예요. 말라요. 화분이 젖어 있어도 얘는 말라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물 샤워를 시원하게 시킨 다음에 밤에 시원하게 두세요. 그분은 밖에 그 발코니에다가 뒀더라고요. 너 이렇게 뭔데 여기 꼬질꼬질한 것이 현미로 보이냐? 그게 아니고 제가 이걸 찍으려다가 요거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고 찍으려다니 2397인데 꼬질꼬질하네요. 저쪽 구석에 있어갖고. 애들 좀 내보냈으니까 이제 정비 좀 해서 이쁘게 다시 포장해서 다시 사진 이쁘게 찍어서 다시 영상 올릴게요. 포세이돈이 저 딸랑 하나 남았어요. 한 10개도 더 됐는데. 제가 모체라서 못 내보내요. 레나크라고, 얘네들이 레나크라고 저희 집 와서 번식을 했고, 얘는 1880 뷰티풀. 뷰티풀도 이뻐요. 이쁘고 향도 좋고, 이 조그마한 데에서 이렇게 큰 꽃이 핀거 봐봐요. 봐봐요, 봐봐요. 영원이에요, 봐봐요, 봐봐요. 댐벨로아. 이쁜 거 많죠? 앞으로 가을에는 더 많이 이쁜 걸 선보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꽃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에, 불 지필라고. 불을 확 지펴놔야지, 제가 분양가를 올렸을 때, 뭐가 왔을까 하고 또 보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선동. 저도 그랬으니까. 이거는 엔젤 키스가 아니고, 보니까 팻말은 엔젤 키스인데, 러브인 것 같기도 하고, 너는 또 누구세요? 오, 이 점순이 누구지? 이하나이구라는데요? 점순이 좋네요. 점순아, 좋은데? 이쁜데? 특이한데? 이하나이구 점순이었어요. 점순이 언니, 죄송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이, 끊을 수가 없네. 보통 영상은 한 30분은 찍어야 되죠? 지금 혼자 주절주절 해도 되니까. 이쪽은 제 파종인데요. 파종이 또 이쁜 거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오, 멋져 보러. 완전, 지금 갈 수가 없음? 갈 수가 없음. 너는 누구세요? 이런 뽀기르들을 우리가, 댐 중력? 그러지, 그러지. 중력, 중력, 중력. 중력을 찾아라. 중력을 찾아라. 248. 248. 또 얘는 또 뭐예요?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댐 중력인데, 봐봐요. 제가 뭘 보여주려고 했냐면, 댐 중력이, 얘도 댐 중력이란 말이에요. 얘는 두 번째 꽃일 것 같아요. 첫 번째 꽃은 이렇게 찌질찌질하게 피는데, 두 번째 꽃은 이렇게 뽀글뽀글 피잖아요. 처음 꽃 보고, 화형이나 꽃 형태만 맞으면, 바로 저희는, 제대로 피었구나. 그러죠. 아침에 물을 살짝 줬어요, 얘네들은.
얘네들 완전히 아주 배고파갖고 그냥 삐쩍 말랐더라고. 디스 이즈 요타. 요타도 엄청 사이즈 좋고. 얘도 물 봐. 물 하나도 없어. 바짝 말랐어. 요타예요, 요타가 나는 안 이쁜 줄 알았더니 엄청 이쁘더라고요. 요타. 너잘 키워갖고. 아이고, 꽃 그새 떨어져 버렸네. 움직였다면 떨어져. 움직였다면 떨어져. 킥스타트. 이 주황색 누구세요? 1920 아닌데요? 1920인가? 1920이다! 아, 꽃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애우면서 살면 절대로 치매 안 걸릴 것 같아요. 후이짓! 후이짓! 병아리, 지엠 병아리, 병아리, 나리, 나리, 병아리. 제가 또 여기를 왜 왔냐면요. 브론즈 백작. 브론즈 백작. 브론초프 백작. 볼까요? 짜잔! 브론초프 백작 엄청 예쁘더라고요. 멀리서 브론초프 백작이 뭐야, 씨. 뭔 백작이라고 써 있었어요, 거기에. 러시아 말로. 씨,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브론초프 백작이 이렇게 예뻤네. 이거 세상에 12월 달에 봐봐요. 여기 오면서 다쳐가지고 12월 달에 와서 겨우겨우 살린 거예요. 두 개인가 있었는데 하나는 죽고 가시고 겨울에 오니까 얼어버리더라고. 만화경. 이게 만화경이에요. 2320이고. 자, 울트라. 자, 이제 그만 찍을게요. 여러분, 그만 불 지필게요. 이사이. 이사이 이렇게 다다발로 비니까 이쁘죠? 얘네들 꽃정리 좀 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이거 가위로 자를 시간이 없네. 아, 이제 그만하고. 네, 당분간 분양이 없고. 봐봐요. 가을 공원에 산책. 작아도 이쁘고. 오, 1934. 제가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1934. 정말 이게 소프트하게 이쁘고 향도 진짜 진해요. 오, 영원인 같대. 영원인 같대. 손말이 없었는데 영혼 맞네. 알제브라. 아니, 숫자. 여기도 꽃 피기 시작하네, 이제. 숫자. 맞아요. 서피스티케이티드. 2425. 2485. 2422. 그만할게요. 자, 그럼 다음에 또 제가 긴급한 상황 아니고 또 재밌는 거 있으면 영상 또 올려줄게요. 레드데리서. 제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보라색으로 변했죠. 그런다니까. 이렇게 꽃이 다 봐야지 제가 팔수 있으니까. 제가 혹시 이름이 틀린 거를 보낸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아,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최대한으로 이름표를 붙이려고 그래요. 제가 이름표가 얼마나 많은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만하시래요. 라이트 스모크. 푸르푸르. 자, 안녕. 그러면 저는 또 포장 지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파리 지역이 아니고 포장 지역. 어이구, 엔젤이가 이쁘게 피었네. 안 팔린 엔젤 피스가 여기 있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또 올게요. 마지막으로 어떤 애를 보여주면서 끝낼까요? 마지막으로, 그래. 소프트 아이스크림. 소프트 디저트. 자, 샌드 오브 타임 이거예요. 자, 저는 처음에 샌드 오브 타임이 다른 걸로 와갖고 그게 그건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벨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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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룸 사이즈 좋다. 자, 안녕히 계세요. See you.